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어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 새해 오늘 또 첫 영상인데 오늘 건물 좀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앞산마을 쪽에 나왔습니다. 여기 남구 대명동이고요. 현재 건물이 대지도 넓고 그리고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짱짱합니다. 거의 한 5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고, 일단 평당 가격이 1,400만원 채 안 하는 대형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자, 이 건물입니다. 어찌 건물 굉장히 크죠? 이제 북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건물에 허실 없이 아주 잘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거품도 없이 싹 빠진 상태에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멋진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또 부수입이 있습니다. 부수입은 제가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해드리고, 건물 바로 뒤편에 보이는 게 앞산입니다. 앞산. 주인 세대에서 앞산 전망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주차는 1대1 주차, 뭐 1대1 주차 넘어요. 지금 건물 앞쪽에는 여기가 주차 라인은 없지만 두 대 이렇게 또 주차해 놓으신 걸 보실 수가 있고, 접한 도로는 북쪽 8m 도로입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여기 쪽에는 지금 보면 뭐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 여기는 이제 재활용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수거함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 라인이 좌측에 라인 꺼진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아홉 대고요. 그리고 여기도 10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건물 뒤쪽편 남쪽으로 가면 이쪽으로도 이제 겹주차 방식으로 주차 4대 주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대, 10대, 14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고, 지금 제리에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 지금 보면 햇살도 엄청 잘 들어오죠. 정남향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건물은 북쪽 도로 8m 접하고 있고, 여기 주차장 진입하는 도로 동쪽 4m 도로 접한 그런 건물이고요. 건물 외부는 전돌로 이제 외부를 마감을 했고, 그리고 건물 전면에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가구 구성도 1, 2, 3룸으로 다양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리에는 주인 세대도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인 세대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뭐 청결 상태들도 비교를 해보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2층은 5룸 2개, 2룸 2개, 3룸 1가구로 총 이렇게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룸은 전세, 그리고 3룸은 보증금 1,060만원, 원룸은 뭐 월세가 26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저렴하지만 수익은 아주 고수익이 나온다는 점, 그걸 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연식이 있다 보니 손을 봐가면서 세를 놓으면 월세는 더 받을 수 있고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준공 연도에 비해서 지금 보면 지어진 상태라든지 관리가 뭐 잘 돼서 그런지 뭐 이 정도 된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관리가 잘 돼 있고, 지금 여기 뭐 층층이 이렇게 CCTV도 설치를 해 두셨네요. 주인 세대는 바로 옆에는 원룸과 투룸으로 이렇게 한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인 세대 크기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보통 70평대에 원룸, 투룸 이렇게 한 가구씩 들어가면 주인 세대가 한 30평 초반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90평입니다. 90평에 원룸 하나, 투룸 하나 들어가 있으니 주인 세대 평수 꽤나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망도 딱 보이니 엄청 주인 세대가 멋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샤시를 하나 짜두셨네요. 그리고 옥상에도 이렇게 창고를 쓰실 수 있도록 샤시를 하나 짜두셨고, 제가 이 건물에 부수입이 있다고 했죠. 자, 바로 여기 옥상 태양광 시설입니다. 와, 엄청나죠?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한전에 전기를 팔고 있어요.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을 이 옥상에서 하고 계시고, 지금 이 태양광 아래쪽에는 이렇게 벤치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한 달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에 추가적인 부수익, 총 월세는 제가 이 태양광 수익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위치한 동네는요, 바로 여기가 앞산 카페거리 인근입니다. 카페거리에서 바로 들어 진입하면 건물이 보이는데, 주변 역까지는 현충로역 도보로 한 1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좀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연식에 비해서 건물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와보니, 직접 눈으로 보니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건물인 것 같고요. 이제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 투룸 5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3가구에 대지 314제곱미터, 구평수 환산하면 95평입니다. 건물 544제곱미터, 구평수 환산하면 165평, 건축년도 2008년 5월입니다. 현재 매매가 13억, 대출은 없고요. 임대 보증금 3억 2,050만원, 현재 인수가 9억 7,950만원입니다.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를 했을 시에 인수 가격이고요.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10억 7,950만원, 그리고 현재 나오는 월세 489만원, 태양광 시스템 여기 월 수익을 환산했을 때까지 환산했을 가격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출이 없다 보니 이 자체가 순수익금이고요. 건물을 운영하시면서 들어가는 관리비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수도세만 건물의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도세는 한 달에 한 10에서 한 15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출이 없다 보니 인수가격이 높습니다. 뭐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서 손쉽게 인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 궁금하신 상 뭐 추가 대출에 대한 부분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문의 한번 주시고요. 건물에 부수입이 있다 해서 와서 보니 부수입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참 이렇게 또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다가구 건물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